안녕하세요. 백현범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와 9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두 가지 클럽을 왜 가지고 왔냐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른쪽 원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좋아요. 짧아지는 클럽, 공을 오른쪽에다가 두는 클럽은 왼쪽 원, 타겟 쪽 원을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드라이버 칠 때 오른쪽 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을 쳤으면 이미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스윙이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몸이 공보다 뒤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헤드가 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또 완만하게, 보세요, 완만하게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 뒤쪽에서, 공 뒤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뒤쪽 원을 신경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 헤드를 뒤에서 던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버를 치는데 타겟 쪽으로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일단 멈추세요. 뒤편으로 아크를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1번입니다. 드라이버 셋업은 약간 오른쪽이 좀 찌그러져 있고요. 백스윙 갈 때는 정수리부터 이쪽은 좀 뭔가 일자죠. 일자고 이쪽이 뭔가 각이 더 많아졌죠. 셋업 때보다 백스윙 해보니까 각이 이쪽이 더 많고 살짝 대각선입니다. 그리고 등판이 뭔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또 이쪽 원을 크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가 되죠. 드라이버 백스윙은 약간 머리가 좀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을 좀 늘려보시고 백스윙이 나오고 여기서 헤드가 완만하게, 우리 몸이 완만한 게 아니고 헤드가 완만하게만 떨어져 주면 좋은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와서 던졌어요.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고 억지로 이때 이렇게 뭔가 길게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오른쪽 원을 많이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오른쪽이 편하게 올라가면서 이 공을 쳐볼까. 그래서 뒤에서 헤드를 던져야 팔로우스루 때도 양팔이 잘 펴지는 거거든요. 억지로 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뒤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제 아이언은 왼쪽 원에, 오른쪽에 점을 그리지 말고 왼쪽에 점을 하나 두세요. 목표 지점에 20-30cm 목표 지점 앞에 점을 하나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 헤드가 타겟 쪽으로 갈까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저쪽 신경 쓰다고 헤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되 헤드가 저 방향 쪽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느낌. 나는 타겟 쪽으로 도는데 헤드가 안쪽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타겟 쪽 한 20-30cm 앞에 점을 스쳐 지나가면서 길게 가져가서 끝난다. 오른쪽을 또 드라이버처럼 가져가잖아요. 그럼 또 왼쪽을 못 넘어가겠죠. 원을 신경 쓰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백스윙이 굉장히 작은 건 아닌데 컴팩트해야 돼요. 뭐 힘을 빼라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컴팩트해야 되는데 막 흔들리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겁니다. 공도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이 왼쪽 원을 어떻게 하면 타겟 쪽으로 편하게 넘어가서 밸런스를 딱 지켜볼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뒤쪽은 안 봅니다. 체중도 살짝 왼쪽에 걸어두고 이렇게 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거나 유튜브로 레슨을 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왼쪽 원을 또 신경 쓰라고 했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축이 있어요. 축이. 제자리에서 나는 돌되 어떻게 하면 더 타겟 쪽으로 헤드가 촥 던져져서 길게 가져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른쪽은 신경 쓰지 않아요. 체중도 살짝 왼쪽에 걸어두고 치면 스윙이 전반적으로 드라이버보다 작아지면서 컴팩트해집니다. 확실하게 이 아이언을 눌러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숏아이언이 훅이 나는 분들 있죠. 훅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레슨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걸어두고 왼쪽을 길게 가져가면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이 드라이버처럼 뒤에서 하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손목에 락이 걸려요. 락이 걸리면서 로테이션이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테이션 얘기를, 릴리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오른손바닥이 이렇게 보세요. 지면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손목이 이렇게 탁 풀리면서 교차되는 거고, 아이언은 약간 지면을 누르면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푸는 게 아니고 계속 누르는 느낌은 유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눌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눌렀어요. 이렇게. 근데 드라이버는 뒤에 왔죠? 풀면서 던져진 헤드에 교차되는 거고. 두 가지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훅이 나온다, 숏아이언 칠 때 더더욱이 왼쪽 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신경을 어느 쪽에 분산시키지 말고 한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원을 조금 더 아크를 가져가고 완만하게 오면서 헤드를 뒤에서 던진다. 공을 오른쪽에다 두는 아이언일수록 뒤쪽보다는 이제 타겟 방향이죠. 왼쪽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서 축을 잡고 넓게 타겟 쪽으로 가져가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신다면 분산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연습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